여러분, 이스탄불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공항이 상당히 쾌적합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어마어마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깜짝 놀랐어요, 여러분. 어마어마하게 쾌적하네요, 이 공항 자체가. 현재 시간입니다, 여러분. 11시, 밤 11시 35분. 제가 지금 막 내린 곳은 착륙한 곳은 이스탄불이고요. 그리고 지금 2층에 있는데 이 밑에 1층의 모습입니다. 상당히 이스탄불 공항이 쾌적하네요, 여러분. 깜놀입니다, 깜놀. 자, 일단 ICN 서울 인천이라고 써 있는 저 맨 위에. 밤 1시 55분. 아직 베이킹은 안 나왔어요. 아, 유라시아의 중심지라는 게 지금 여러분 보이네요. 유럽과 아시아로 향하는 현명의 시간. 아주 쾌적해요, 여러분. 아주 쾌적합니다. 밤만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도 남을 장소예요. 아주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아름답습니다. 어디 가서 좀 저는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. 사실 조차도 지금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.
이 위생 처리하신 거 보세요. 이야. 이스탄불 진짜 완벽하네요, 여러분, 진짜. 와, 여러분. 정말 대단합니다. 청소한 사람들 사인까지. 대단해요, 여러분.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, 화장실 한편에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. 존경합니다. 예. 트렌지 타려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. 저처럼. 아주 쾌적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이 관리, 예. 건물의, 연도가 제가 봤을 때는, 굉장히 새 것처럼 보여요.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, 상당히 쾌적합니다.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요. 그 곳곳에 이 초식도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표지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눈에 띄게 잘 표지도 해놓고 상당히 쾌적합니다, 여러분. 곳곳에 이렇게 딱 필요할 때 딱딱딱 잘 표식을 해놓고 상당합니다, 여러분, 정말. 저는 이래서 사람은 밖으로 자꾸만 나와야 된다는 걸 느껴요.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에만 있으면은,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하지만은, 로마 아이들, 이탈리아 사람들도 좀 와서 좀, 보여주고 싶네요. 예. 너무너무너무 쾌적합니다, 여러분.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중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네요, 여러분. 일단 제 비행기가 게이트를 찾아서 바꿔타야 되겠죠? 봅시다. 파사포르토 컨트롤이라는데 어마무시합니다, 사람들이. 예. 아이고. 여러분, 지금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 또 진검사 했는데, 철두철미 합니다. 아주 철두철미도 하기도 하지만은, 그 짐 담았던 케이스 있잖아요. 그 짐 담았던 케이스까지 알콜로 아주 깨끗하게 닦습니다. 대단해요.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저기 한 여성이, 장갑 끼고 있는 여성이, 대기주 담았었던 그 케이스를, 플라스틱 케이스를 계속 알콜로 닦아요.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. 됐다, 됐다. 드디어 나왔어요. 서울 게이트 B17. 서울 인천. 일로 가야 되겠어요.
여러분, 화려 그 자체예요. 이스탄불의 이 공항 전체가 저를 놀라키게 했어요.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여기서 더 빛을 내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여기 터키에 돌체들이 너무너무너무 다양합니다. 역시 뜨거운 나라라, 예. 여러분, 지금 이 커피도 그래요. 커피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. 터키 커피. 걸쭉하니. 예, 옛날에 이스미르 가서 한번 마셔봤는데 아주 독특한 커피 맛이 나더라고요. 커피, 여기. 터키시 커피. 그 다음에 이런 이 야자 열매, 예, 그 다음에 건가류. 여러분, 이 건가류 병에 담아놓은 거세요. 독특하네요, 여러분. 예. 왠지 커피 알갱이 같은데, 예, 맞아요. 터키시 커피. 뭐니 뭔지 해도 이 다양한 게 이 돌체예요, 여러분. 너무너무 다양해요. 여기 보세요. 우리 그 한가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, 가격은 근데 여러분 싸진 않네요. 가격은 꽤 비싸네요. 요 케이스 요거 하나에 43.90. 네, 48.90 요거거든요. 제 손 정도 되는 거. 어쨌든 이 돌체 다양하고요. 이게 지금 다 돌체예요, 이거 디저트. 예. 이거 드시면 여러분 드세요. 이게 이제 디저트입니다. 너무너무 다양해요. 터키시 코튼 캔디. 요거. 마론 그라세, 예. 밤으로 만든 거, 예. 너무 다양해요, 여러분, 돌체가 지금. 그 다음에 건가류. 건가류 종류들. 가격은 여러분 절대 안 싸요. 요 케이스 이렇게 작은 거, 이런 것들, 예. 200g 뿐이 안 되는데, 지금 12유로. 싸지는 않습니다, 여러분, 공항인데. 석류도 유명하잖아요. 석류로 돌체 만들었어요. 전 이게 너무 특이해요. 이 병에다 담아놓은 거, 이거. 전번에 제가 그 영상 만들었을 때 모에샹동 했잖아요. 근데 여러분, 모에샹동 그 가격 생각보다 이 모에샹동은 또 싸요. 55.90. 예, 그때 우리 포르투갈 슈퍼마켓에서 그 안내해드렸던 모에샹동 가격은, 예, 오히려 비슷비슷해요. 모에샹동 가격은 오히려, 예, 요거. 아이스 인테리어 있고, 로제 인테리어 있고, 그란데 빈티지 로제. 그 중에서도 가운데 거를 제일 쳐주잖아요. 지금 막 보여드렸던 요거. 월시장동. 돌체가 너무너무, 독특해요, 이. 터키 돌체가.
항상 보는 거라 아는데 이거는 아주 독특하네요. 아까 그 파니노는 뭐 어디 가서나 먹는 거고요. 이것도 특이하죠, 여러분.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 B17 저 이제 대한항공 직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직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이런 계기로 이스탄불 공항을 또 구경을 쭉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. 어쨌든 지금 저 뒤쪽에 뒤쪽 저기 보시면은 B17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는 터키 항공 바로 이제 이곳 이스탄불에서 인천까지 여기서 이제 작별을 구하려고요, 여러분.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촬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보니까는 한국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는 정리 좀 하고 화장실 가서 정리 좀 하고 B18 다음에 저 끝에 서 계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에요. 이제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천에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편집 잘 해가지고 이쁘게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. 어쨌든 여러분 로마텍 항상 새로운 곳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 여러분 기다릴게요. 어쨌든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22분 요새 거의 이제 밤이나 이렇게 이런 때 이제 야밤에 다니는 게 이제 익숙해졌네요. 어찌됐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터키 이스탄불 공항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여러분 상태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저는 세 분이 앉는 그 자리에 가운데 혼자 앉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 키가 약 1m 50이니까 누우면 딱 될 것 같아요. 충분히 쾌적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행기에 거의 한 70% 정도는 앞에는 꽉 찼어요. 지금 저는 완전 뒤쪽인데 앞에는 꽉 찼어요. 쾌적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어찌됐든 간에 인천에 도착하면은 킬 수 있으면 키고요. 일단은 상황 보면서요. 일단 여러분 여기서 작별을 구할게요. 어쨌든 부엉비하죠. 좋은 여행 하시고요. 여러분도 어디 계시든지 자 들어갑니다. 로마텍.